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하루 116만 배럴의 감산을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단행하는 예방적 조치다라고 OPEC인 맹주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OPEC 조치의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 감산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던 미국이 매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친중국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사우디는 미국의 불만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 호주 등 전통의 우방들과 함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가 중국과 러시아 등과 밀착을 하고 있어 신냉전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려서 파장이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그리고 비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 플러스가 5월부터 이제 추가 감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OPEC 플러스 OPEC는 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음 달 5월부터 연말까지 하루 약 116만 배럴 감산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회의에서도 감산 결정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감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감산 규모는 전 세계 수요의 3.7%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추가 감산을 이끈 핵심 국가는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OPEC, OPEC 플러스의 핵심 국가죠. OPEC라는 것은 석유가 나오는 1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그 협의체고요. 수출국 기구고요. OPEC 플러스는 이 13개 회원국 플러스 10개의 비OPEC 회원국. 이 10개의 비OPEC 회원국도 다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이 23개 산유국 으로 구성된 것이 이제 OPEC 플러스고요. 그래서 이 23개 국가들을 주도해서 감산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산유국들이 얼마나 감산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OPEC 회원국 중에서 사우디가 하루 50만 배럴을 줄이기로 결정을 내려서 역시 가장 많은 감산 결정을 내렸고요. 이라크가 하루 21만 1000 배럴 감산, 아랍에미레이트가 하루 14만 4천 배럴 감산, 쿠웨이트가 하루 12만 8천 배럴 감산, 카자흐스탄이 하루 7만 8천 배럴 감산, 알제리가 하루 4만 8천 배럴 감산, 오만이 하루 4만 배럴 감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OPEC에서 이 국가들이 지금 감산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설비 부족 때문에 원유 생산량이 충분치 않은 국가들은 감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국가들 감산이고 OPEC 플러스에서는 러시아가 감산하기로 했는데 서방의 그 가격 상한제 도입 때문에 3월부터 6월 사이 기간 동안에 50만 배럴 감산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제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산하기로 했던 건데 이걸 이제 6월이 아니라 연말까지 연장해서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사우디가 가장 많이 감산하는 거죠. 하루 50만 배럴씩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뭐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이 함께 또 감산하는. 네, 산유국들이 왜 이렇게 감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산유국들 목표는 역시 뭐 유가 방어죠. 산유국들은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을 유지해 줘야 자기도 수지 타산에 맞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가를 방어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아시다시피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가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를 계속 낮추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거죠. 미국은 계속 낮추라고 하고 산유국들은 미국 너희들만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우리는 어떡하란 얘기냐? 이러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지금 미국이 워낙 강하게 유가를 좀 낮추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게 사우디의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에서 일어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지금 지적되고 있잖아요. 미국 금융가의 굉장한 위기의식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불안해지니까 소비자들의 소비가 지금 위축, 이미 상당히 위축되고 있어요. 소비 위축이 되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더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가솔린 수요도 줄어들 거다. 가솔린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솔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디펜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지니까 공급을 많이 하면
더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수입 떨어질 거 대비해서 공급도 줄이는 거다. 이게 지금 그 산유국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은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유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디펜스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사전 예방책을 지금 강구하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 유가는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OPEC 플러스의 이번 감산 결정이 나오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죠. 네. 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8% 포인트가 뛰어 올라서 배럴당 8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년여 만에 1일 변동폭으로 하루 변동폭으로는 가장 높게 오른 겁니다. 8%포인트가 오른 것이.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감산 결정이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작년 6월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가 인플레이션의 최고조였죠. 미국도 6월 물가가 9.1%로 최고치를 찍었죠. 근데 그 이후에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통화 정책이 아주 본격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됐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 유가가 하락했죠. 그래서 최근 70달러 내외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추가 감산 결정이 나오면서 단숨에 80달러대로 지금 뛰어오르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유국들의 감산이 지금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유가 전망도 아무래도 상향 조정이 되겠네요. 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골드만삭스가 당장 올해와 내년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어요. 12월 브렌트유 선물 전망치를 배럴당 90달러였는데 95달러로 올렸고요. 2024년 12월 내년 12월 전망치를 배럴당 97달러에서 100달러로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차피 이건 이제 원유를 생산해내면 미래에 언제 우리가 얼만큼의 원유를 어느 정도 가격에 가져가겠다 이런 선물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얼마 전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이번 그 추가 감산 결정이 나오고 나서 더 높이는 그런 예상으로 바뀐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원유 감산 조치 로 인해서 미국 내 가솔린 선물 가격이 급등했다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선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오늘도 LA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올랐잖아요. 뭐 요즘 계속 또 오르는 추세인데 오늘은 하루 2센트 이상 이제 오르면서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뭐 6달러대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예, 인플레이션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도 네. 영향이 있을 듯한데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 네.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5월 초, 5월 3일이죠. 5월 3일 이제 5월 2일날 FOMC가 열리고 5월 네. 3일날 이제 디시전 결정이 내려지는데 사실은 이 추가 감산 결정을 OPEC이 내기 전까지만 해도 뭐 금리 동결이 강력했어요. 이건 뭐 누가 봐도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연준도 금리 동결 시그널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3월 FOMC 후 기자회견에서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죠. 필요하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할 것이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안 쓰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받아들였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은행권 위기가 심화되면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다. 금리 인하까지 얘기했어요.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연방준비제도에서 가장 강경한 매파입니다. 매파마저 금리 인하로 거론할 정도로. 그래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이제 금리 동결이고 여차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이미 나왔습니다. 연준은 금리 동결로 이제 간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건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오펙이 추가 감산 조치를 하면서 이 5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게 또 흔들리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OPEC이 추가 감산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솔린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5월 FOMC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의 뭐 동결이 확실해 보였던 5월 FOMC가 또 0.25%포인트 또 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은행 파산이 이어지고 있고 또 네. 금융권 위기, 경기 침체 우려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
그렇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네. 뭐 마음 편하게 0.25%포인트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연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 달 기간 동안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 아, 인플레이션은 연준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요즘 나온 그 각종 경제 지표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동결로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그 오펙이 감산이라는 생각지 못했던 이런 수를 내놨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으로 그냥 가기에는 은행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 금융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0.25%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뭐 0.75, 0.5 올렸으니까 0.25%포인트 올리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죠. 지금 여기서는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0.25%를 또 올린다는 건 정말 은행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 입장을 생각하면 사실 동결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인플레이션 참. 걱정을 또 글쎄 놓아둘 수도 없고 네. 참 진퇴양난. 진퇴양난의 입장에 지금 연준이 처한 것 같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네. 상당한 악재가 네. 될 듯한데 백악관은 뭐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백악관도 일단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어요. 조 바이든 네. 대통령은 이제 차기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공행진 중이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물론 연준이 원하는 2%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치솟던 물가를 안정시키고 있는 것을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과를 앞세워서 2024 대선에 재도전한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이제 8순에 접어들었지만 경제 성과를 가지고 지금이 힘든 시기니까 내가 지금 고령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4년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오펙의 추가 감산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뭐 유가가 요동치니까 잘못하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가 있고 이러면 출마 명분 자체가 지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고 이 백악관에서 지금 입장이 나온 건 NSC가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현재 감축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어요. 아, 조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입장을 밝혔고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석유 생산자들과 산유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 그래도 상당히 온건하게 밝힌 거죠. 이 정도면 온건하게 밝혔습니다. 역시 사우디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말도 못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눈치 보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사우디 간의 긴장관계가 네. 조금 더 고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관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인권 문제도 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인데 최근에는 러시아 중국과 굉장히 밀착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 유럽의 동맹국 이 그런 최후방 국가 외에 다른 국가들을 상대할 때 딜할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인권, 민주주의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은 듣기 싫은 소리죠. 미국이 입만 열면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아주 듣기 싫어하는 그런. 그런데 중국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과 딜할 때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중국 자체가 인권 그렇죠. 국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과 딜할 땐 참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주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이 미국처럼 쓸데없는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듣기 좋은 소리도 너무 많이 하면 좀 귀가 아픈데 하물며 듣기 싫은 소리 자꾸만 하면 정말 그 사람 만나기 싫어지잖아요. 사우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방이다 동맹이라 해놓고선 틈만 나면 민주주의가 어쩌고 인권이 어쩌고 이러니까 굉장히 미국이 참 싫은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런데 러시아랑 중국은 자기들 대우해주면서 굉장히 우대해주니까 아, 미국보다는 그냥 러시아 중국이랑 손잡고 말지. 우리가 왜 저 미국 얘기 미국한테 우리가 해줄 거 다 해주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소리인데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이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점점 미국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우디한테 자꾸만 인권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해봐야 자꾸만 이제 어긋나지니까.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속 기분 같아서는 사우디한테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 세게 얘기하면 할수록 사우디는 점점 더 미국과 멀어지니까 미국 입장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유럽, 호주 이 전통적인 그 앵글로색슨 백인 위주의 그 이 한 축과 여기 물론 뭐 일본, 한국 등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한 축 이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뭐 인도, 뭐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또 이쪽에 들어갑니다. 미국으로부터 인권, 민주주의 지적받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중국, 러시아 쪽과 심정적으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미국 편과 중국 편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미국 편이었던 사우디가 중국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게 아주 묘해지고 있는. 최근에 중국의 중재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렇죠. 관계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시리아하고도 지금 좋아지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미국도 그리고 미국도 사실 흑인.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미국도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뭐 흑인 인종차별, 아시안 인종차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남의 나라한테 인권 얘기하기 전에 미국 인권부터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좀 실리를 챙기는. 그런 좀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문제가 단순한 외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에도 좀 아이, 그럼요. 직접적인 영향을 네. 미치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참 쉽지 않네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맞물려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아,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